안녕하세요. SIB 불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주 절에는 왜 가는데 여섯 번째 시간 선해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지혜가 있는 그대로 일치한 지리불의 경계이고 붓다의 세계는 말이 없고 생각이 미칠 수 없으므로 말이 끊기고 마음길이 끊긴 심행첨멸의 경계라 하였지요. 오늘은 임봉춘 법우님께서 불자신도 5계 및 법명수계를 받으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난 듯, 장부가 되기 힘든데 장부로 태어났으며 장부 난 듯, 출가하기 힘든데 출가를 하였고 출가 난 듯,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불법을 만났으니 불법 난 듯,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지런히 사성제를 닦으라 하시며 기회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힘든 불법을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과연 이러한 인연이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지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스님께서는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으며 상대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 하니 모든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것이니 세상이나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야 한다 하였고 자신을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부처요. 자신의 준에 세상을 만들려 하면 이것은 중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등에 다니시며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봄부터 영등포 역사 회의실에서 천수경 강의에 이어 청담동에서의 달마대사 성관법 강의까지 약 40여 주 동안 매주 금요일 좋은 말씀 들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방학 기간이지만 혹시라도 청담동을 끝으로 서울에서의 가르침이 없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도 자비정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천수경, 심묘장구 대달하니, 반야신경, 광명진원 등을 수없이 읽어 암기를 했어도 자세한 뜻을 알려주는 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작은 절이라서인지 법회 때 법문도 안 해주시어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가 안 되었는데 다행히 올 봄부터 스님을 알게 되어 천수경의 가르침을 받아 내용을 알고 보니 심묘장구 대달안이나 반야신경 광명진원 등을 많이 읽고 쓰고 절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각자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 스스로 깨우쳐 실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동안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헛고생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읽고 쓰고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불보살님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처럼 색수상행식의 오운이 공안이치를 알아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 피안의 저 언덕으로 가라는 것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이요. 심묘장구 대달하니는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원인인 탐진치를 끊겠다는 서원이고 광명진원은 스스로 부처님이 깨우치신 무상숙에 무상하지 않은 본성을 찾아 청정함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서원이라는 내용을 알고서 그동안 아무 뜻도 모르고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암송하고 다닌 저 자신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법문이 없는 것이라 절에는 오래 다녔지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 경의 뜻도 모르고 암송하며 빌거나 절만 했던 사찰 생활을 돌이켜보면 기복이나 미신 숭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다니던 두 곳의 절을 모두 그만두었으며 비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른 법을 전해주시는 자비정사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진정한 부처님은 절에 있는 동상 부처가 아니라 집에 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부모 형제, 친지 부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가족에게 잘하려다 보니 가족 또한 저에게 잘해주어 인생의 말년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거사가 여쭈었지요. 부처님이시여, 명예와 덕망이 높아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명예는 계율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 재물은 보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덕망은 진실한 삶 속에 있는 것이며, 좋은 벗은 은혜를 베푸는 데 있는 것이니라 하셨지요. 어찌 보면 아무리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행복을 주었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나 아내도 상대에게 사랑을 주었으며,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해 보면 그 감사함이나 고마움에 대하여 이로 형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루어질 만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빌거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실천하겠노라 다짐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움직여 문제를 일으키니 마음만 잘 단속하면 된다라는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살아있게 겪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마음을 지닐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